자, 168페이지 펴세요. 이제 거래정보사업자 행정처분 끝났고 이제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끝났고요. 이제 남는 게 뭐가 남았어요?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있죠? 자,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하니까 뭐가 있다? 등록 취소가 있고 그 다음에 업무 정지가 있죠.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 자, 이 등록 취소 업무 정지는 등록 취소는 다시 절대 등록 취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상대 등록 취소가 있죠. 자, 이제 구분을 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절대 등록 취소. 절대 등록 취소를 보겠습니다. 자, 절대 등록 취소. 절대니까 어떻게 돼요? 반드시죠? 자, 등록 취소는 누가 하죠? 등록 취소는 누가 한다? 등록관청. 등록관청에서 합니다. 취소를 어떻게 한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어. 취소를 하여야 한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사유. 요거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순서를 조금 바꿔서 하겠습니다. 자, 일단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사망, 그 다음에 해산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또 이중 등록과, 그 다음에 이중 소속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양도돼요. 결격사유가 언제 들어갔네요. 결격사유,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면, 그 다음에 양도되어에, 양도되어가 된다, 했다면, 그 다음에 또 2회 이상, 정지 기간 중에 업무했거나 아니면 또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2회 이상. 자, 2회 이상 맨 마지막 거죠. 뭐 받고 보행이었어요? 2회 이상 뭐 받고? 업무정지. 자, 이거는 업무정지를 받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업무정지 행위를 한 경우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뭐죠? 거짓 부정. 자, 여기에서는 요거는 이제 두 글자짜리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일단 했는데, 거짓 사망, 그 다음 이중결격, 양도 정지 2회. 이렇게 한번 두 글자짜리 한번 구분해 봅니다. 자, 거짓 부정 등록. 이거 아까 한번 했었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등록이 반드시 취소된다. 그 다음에 이거 형벌 어떻게 됐었죠? 이거였죠. 3-3. 자, 한 시간 뭐 훨씬 지났으니까 까먹을 수도 있죠. 자, 일단은 거짓 부정 등록. 무거운 형벌이라고 했죠? 무거. 무등록, 그 다음에 또 거짓 부정, 무거운 형벌입니다. 자, 일단은 거짓 부정 등록 3-3. 그러면서 등록이 반드시 어떻게 한다? 취소돼요. 자, 그 다음에 사망해산. 자, 사망해산 하면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보죠. 사망해산 하면 등록의 효력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네, 소멸, 없어진다고 했죠. 자, 두 번째 주에 등록과 관련된 부분 배우면서 이런 내용을 배웠을 겁니다.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거, 사망해산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등록 취소 있었고, 폐업신고 하면 등록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했죠. 자, 사망해산, 이미 등록의 효력이 어떻게 한다? 없어진 거예요, 법적으로. 그런데 굳이 등록을 어떻게 한다? 취소시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딴 사람이 어차피 법적으로 없었잖아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지네들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죽어가지고 등록의 효력은 법적으로 어떻게 돼요? 없어졌죠. 그런데 등록관체에 뭐가 남아있어요? 서류가 남아있죠. 서류를 빼는 절차예요, 이게. 그러니까 죽었다고 해서 얘 죽었구나 해서 서류 빼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면 이게 절차상의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등록 취소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사망해산으로 등록이 취소됩니다. 자, 이때 등록 취소할 때 뭐예요? 하고자 할 때 청문. 그럼 얘는 청문 할 수 없죠. 이거는 청문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은 절대 금지된다 그랬죠. 이걸 갖다가 개업공개 위반 안 되면 어떻게 한다? 등록이 반드시 취소. 자, 이거 형벌 혹시 기억나세요? 예, 1-1. 자,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은 일단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면서 형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이에요. 자, 그 다음에 결격사에 해당되면, 자, 개업공개사가 결격사에 해당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등록이 반드시 취소된다.
이거는 이제 결격사유 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렸고, 양도대역. 자, 뭐에 대한 양도대역이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죠? 등록 취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에 대한 양도대역? 예. 아까 자격증 양도 했죠? 어디에서? 자격 취소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격 취소해서 양도대 나오면 뭐고? 자격증 양도되겠죠? 그러면 등록 취소해서 양도대 나오면 등록증 양도되겠죠? 그러면 등록증을 양도대항이 되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 등록이 반드시 취소된다. 근데 양도대항은 형벌 혹시 기억나세요? 예, 1-1.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 들어갑니다. 자, 같이 기억하라 그랬죠? 지금은 힘들더라도 계속 연습하면 5-6월 달 정도 되면 자연스럽게 나올 거야, 아마.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지기간 중에. 자, 이거는 정지기간. 정지기간 중에 뭐 했거나 업무했거나 학위한 경우. 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했거나. 소위 말하는 영업정지죠?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영업정지가 영업하면? 당연히 뭡니까? 영업 취소돼버리죠? 그러니까 등록 취소예요. 절대 등록 취소. 자, 근데 이제 이 뒤에 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에게 업무를 학위한 경우. 아까 자격정지는 누구한테 처분한다고 그랬어요? 소속공개사. 소속공개사가 자격정지 받죠? 그러면 결격사유에 해당돼가지고 그동안 일을 못하죠? 그런데 개업공개사가 야, 논이 뭐하냐? 정지당했어도 일 좀 해라 라고 해서 중개업무를 시켰습니다. 일 시킨 개업공개사는 어떻게 된다? 일을 시킨 개업공개사는 등록이 어떻게 되고요? 취소되고. 그럼 일한 소속공개사는 어떻게 될까요? 자격 취소가 됐죠. 아까 자격 취소해서 한번 언급했었어요.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했거나 이중소속. 이게 자격 취소에 해당됐죠? 그러니까 자,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에게 일 시키면 시킨 개업공개사는 등록 어떻게 되고요? 취소되고 그 일한 소속공개사는 자격 취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회 이상. 자, 2회 이상 뭐 받고요? 업무정지 받고 업무정지. 이거는 연속과 관련된 부분인데, 자, 업무정지 받고 업무정지 받고 그 다음에 업무정지 행위를 한 거예요. 자, 최근 1년 이내. 최근 1년 이내는 요 첫 행위를 한 시점부터 들어갑니다. 첫 행위를 한 처분한 시점 있죠? 요 처분한 시점부터가 이제 첫 최근 1년입니다. 1년 이내 두 번 업무정지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 다시 업무정지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등록이 반드시 취소된다. 자, 지금 업무정지 위반 행위를 일단 한 거예요. 해가지고 업무정지 처분을 딱 하려고 보니까 위반 행위 했으니까 업무정지 이제 하려고 그러죠? 하려고 보니까 앞에 어떻게 돼요? 업무정지 두 번이나 받았죠? 그러면 업무정지 안 하고 뭐 하겠다? 등록을 취소시키겠다. 이거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있냐면 여러분 삼지나오째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예, 네, 그렇게 대답이 나올 것 같더라. 야구에서 나오긴 나와요. 예, 네, 음주운전이죠, 음주운전. 여러분들이, 자, 면허 취소 정도의 음주가 아니더라도, 면허 정지 중 정도의 수준에 그를 계속 어떻게 돼요? 예, 두 번 받고 세 번째도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를 했어도 어떻게 된다? 이때는 세 번째 하면 면허를 취소시켜버립니다. 자, 이게 삼진아웃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가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연속 처분받고 위반했을 때 요때 요 등록이 반드시 취소됩니다. 자, 옆에 있는 것까지 같이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놓으셔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상대 등록 취소 보죠. 상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취소는 어떻게 한다? 누가 한다? 등록관청. 등록관청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취소를 이거는 할 수 있다죠. 자, 이거는 할 수 있다. 자, 상대 등록 취소 사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등록 기준에 미달했을 때, 그 다음에 이계 사무소를 설치했거나 이동용이 한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했을 때, 그 다음에 또 겸업에 대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유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전속 중개 계약 시, 자,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자, 그 다음에, 거짓 기재, 그 다음에 이중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그 다음에 보증을
설정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금지 행위를 하면, 금지 행위를 한다면, 그 다음에 또 3회 이상 하면, 요 밑에다가 한번 다시 적어보죠.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거니까요. 자, 최근 1년 내에 3회 이상 뭐 봤고요?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뭐 한 거예요? 다시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행위를 한 경우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에 몇 회 이상? 2회 이상. 2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분 받았을 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3대 동원 취소가 생각보다 많아요. 자, 보죠. 일단은 등록 기준입니다. 하나씩 보죠. 기준에 미달했을 때. 자, 등록 기준. 미달이란 뭐예요? 미달. 수치가 떨어진 거죠. 자, 법인의 등록 기준 볼까요? 복습합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 기억이 안 나니까 물어보면 짜증납니다. 짜증내지 마시고. 자, 보죠. 제가 한번 운을 떼어보죠. 어떤 회사이지만 돼요? 일단, 무슨 회사?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 있죠? 자, 근데 뭐는 안 돼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자본금 얼마였죠? 5천만 원. 조금씩 이렇게 기억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법 10자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라. 겸업 제한한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요 밑에 요걸로다가 지금 연결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이해되고,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얼마가? 네, 3분의 1 이상의 공인중개사 이해지면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사원 또는 책임자 다 실무교육 받으라 그랬고, 중개사무소 갖추라 그랬죠? 자, 요 이제 세 번째 예를 한번 해보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되고,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3분의 1 이상의 공인중개사라고 했습니다. 대표자 제외시켰어요. 일단 제외시키고, 5명의 임원이 있습니다. 일단 대표자 제외시켰고요. 그러면 몇 명이 공인중개사면 돼요? 몇 명이? 3분의 1이니까? 2명이죠. 요거 갖고 3분의 1로 나누면 1.8명이 됩니다. 아마 그럴 수 있어요. 단순해서 하면. 자, 일단은 2명이 공인중개사고요. 3명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2명 공인중개사, 3명 공인중개사 아닌 걸로 구성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단 기준에 맞죠? 그런데 여기에 2명 중에서 1명이 사임하고 나갑니다. 사표에서 나간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공인중개사 1명, 공인중개사 아닌 자 3명.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예, 이게 바로 기준에 미달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기준에 미달했으면 어떻게 돼요? 기준에 미달했으면? 채워놔야죠. 바로 채워놔야 돼요. 근데 안 채워놓고 있다가 만약에 단속에 걸렸다. 그럼 이제 기준 미달로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2개 사무소, 임시중개소를 보죠. 자, 2개 이상 사무소 설치하는 거 금지하고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소를 설치하는 거 금지한다 그랬죠. 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된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3대 등록 취소죠. 그리고 이거 형벌 혹시 기억나세요? 이중 사무소 설치했다. 1-1입니다. 틀려도 돼요. 지금 내일 모레 시험 보는 거 아니죠? 예, 네, 틀려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번 틀려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머리 잘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답 용감하게 많이 하세요. 틀렸다고 제가 뭐라 그러지 않을 거니까 틀려도 됩니다. 이게 이제 6월달, 7월달에 가서 틀리면 안 돼요, 이게. 예, 그때는 지금 좀 골치 아파집니다. 근데 지금은 틀려도 돼요. 자, 저, 2개 이상 사무소 설치했거나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소 설치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일단 등록을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처벌 벌금이에요. 자, 근데 겸업 위반했을 때 이건 누구 거냐면 법인 겁니다. 아까 제가 등록 기준에서 얘기했듯이 자, 법인은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라 그랬죠. 자, 요거를 위반한다면 이때 상대 등록 취소예요. 자, 그러면 이제 6월 초과 휴업. 정당한 사유 없이 6월을 초과 휴업했을 때 휴업. 몇 개월을 초과 휴업하고자 할 때 신고하나요?
예. 3개월이죠? 자,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 잘 때 신고하죠? 그리고 휴업은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예,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초과해서 휴업했다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상대등록 취소요. 자,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 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정보를 공개하라 그랬죠? 며칠 이내? 7일. 예, 7일 이내 공개하라 했습니다. 어디다 공개하라 했냐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물건 정보 공개하라 그랬고요. 공개하지 말라 그랬죠? 예,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면 공개하면 아니 된다라고 했었죠? 자, 전속중개계약 체결했을 때 7일 이내 물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거나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했는데도 뭐 했거나 공개를 했거나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상대등록을 취소해요. 자, 그러면 또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자, 거래계약서 거짓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이상의 계약서 이중계약서 작성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상대등록 취소. 이거를 개업공개서 위반하면 상대등록 취소입니다.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이거 소속공개서 위반하면 자격 정지 이렇게 됐었죠. 자, 보증 설정하지 않고 업무 개시. 자, 업무 보증은 언제까지 설정해야 된다? 업무 개시 전까지 설정해서 신고하고 업무 해죠. 그래서 업무 보증 설정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했다 그러면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금쟁인을 위반한다면. 자, 누가요?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금쟁이 위반한다면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이거를 소속공개사 위반한다면 어떻게 됐죠? 자격 정지였죠. 근데 개업공개사 위반한다면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상대 등록 취소입니다. 금쟁이는 1-1과 그 다음에 3-3. 1-1 뭐였죠? 제가 30분 뒤에 물어본다 그랬어요. 네. 그렇죠. 매무 수거였죠? 자, 보지 마시고요. 예. 네. 어디다 적었는지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자, 매무 수거. 매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매업 무 무등록업자 알면서 의뢰받을 거 명령 수 보수 초과 수 거 거짓 떠는 거였죠? 자, 그다음에 3-3은 증직 상태였죠? 증서 중개 매매업 직 접거래 쌍 방 대리 투 특이 조장이 있었죠. 자, 특이 조장은 미등기 전매 중개인 거, 그다음 전매 제한 내건 중개인 거랬죠. 자, 이 금쟁이를 뭐 한다면 개업공인 상대 등록 주세요. 자, 3회 이상 뭐죠? 3회 이상 연속 처분받고 위반된 겁니다. 최근 1년 이내 몇 회 이상? 3회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행위라는 경우 이렇게 돼요. 자, 보죠. 업무 정지 한번 받았습니다. 또 업무 정지 받았어요. 그리고 과태료 처분 한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업무 정지 처분 행위를 한 거예요. 자, 요걸 한번 보죠. 업무 정지, 업무 정지 과태료 받고 업무 정지 행위. 그러니까 최근 1년 이내 몇 회 받았어요? 3회.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받았죠. 그리고 또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행위를 했죠. 그럼 어떻게 된다? 상대 등록 취소예요. 근데 이건 분명히 상대 등록 사유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뭔가 익숙해 보이는 문구가 있잖아요. 업무 정지? 그렇죠. 일단 업무 정지 두 번 받았죠. 업무 정지 행위를 했죠. 이렇게만 보면 그렇죠. 절대 등록 취소죠. 요거는요. 두 가지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상대 등록 취소도 해당되고 뭐도요? 절대 등록 취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담당 공무원이라면 두 개 다 해당됩니다. 뭘 하겠어요? 상대 하겠어요? 예. 네. 그건 여러분 입장이고. 예. 네.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뭐겠다? 예. 네. 절대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넘깁니다. 이제 이렇게 절대 취소 사유에 해당되면 절대로 넘기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자 여기에 과태료가 들어갔거나 이런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거는 뭐 된다? 상대 등록 취소. 이거는 이거 암기하지 마세요. 사례는 제가 다음 파트에서 이걸 기억하는 방법을 일단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구분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가 한번 면으로 최근 2년에 몇 회 이상 2회 이상 처음 받았을 때 이거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거 잠깐 한번 설명하죠. 169페이지에 보면 그 참고해서 나오죠.
독점규제 공정거래가 법률. 자, 이 법은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지만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넣어놨으니까 뭐 외우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거기니까 사업자가 있고요. 사업자는 뭐 개업공인에서 사업자죠. 자, 그래서 사업자 단체는요. 사업자가 둘 이상 모이면 사업자 단체가 돼요. 근데 이 사업자 단체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자, 거기 보니까 뭐 다 볼 필요는 없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또는 장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뭐 밑에 한번 볼까요? 뭐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자,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 법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에 나오는데, 자, 이게 왜 공인중개사법에 상대 등록수로 연결되느냐. 자, 이제 보죠. 여러분들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동네에서 뭘 만드냐면 조직을 만들어요. 소위 말하는 자체기 회의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실무에 있으신 분들, 알 거예요. 회원업소라 그래요. 회원업소. 자기들 이렇게 조직 만들어가지고 이제 회원업소와 비회원업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회원업소, 자기네들 조직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 일단 중개보수를 무조건 내려서 받으면 안 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토지 같은 경우는 0.9%만 받는다. 만약에 이걸 0.8%, 7% 할인해서 받거나 그러면 안 된다. 걸려면 어떻게 한다? 강퇴당하거나 회사 강퇴당하거나 아니면 뭐 벌금을 거나 그렇게 자체적으로 조직해서 그렇게 해요. 이게 뭐예요? 바로 첫 번째,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이거를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두자로 줄여서 여러분들이 흔히 표현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맞아. 담합이에요. 담합. 자, 이런 담합하는 행위를 공정거래법에서 지금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행위를 합니다. 실제. 자, 그 다음에 또 그 두 번째 보니까 현재 또는 장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일단 사업자 단체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업자 수를 제한시켜요. 즉 우리만 이제 회원이고 절대로 다른 회의를 받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회원업소에서 신규 회원을 안 받아요. 자기네들끼리만 어떻게 한다? 이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회원 이제 받아라 라고 하니까 받긴 받습니다. 대신 돈 내놔라 그래요. 그래서 가입비를 받습니다. 가입비가 요즘 분당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요. 한때 분당에서는 2억 원까지 나왔어요. 가입비가. 저희 동네는 5천만 원. 좀 요즘 떨어졌다 그러대요. 5천만 원. 여기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기 얼마인지 아세요? 이쪽 회의. 이렇게 실무하시는 분들 알아요. 이게 회원업소들 이렇게 해가지고 회의를 자기네들끼리, 그럼 왜 자기들 조직 만들어서 이렇게 뭘 해서 하느냐? 자기네들끼리만 물건을 돌려요. 그러니까 자기네 회에서만 나오는 물건은 밖으로 빼내면 안 됩니다. 소위 말하는 비회원업소한테 같이 연결해서 하면 제재가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거기 세 번째 보니까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예요. 자, 그러니까 자기네끼리만 물건을 돌린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을 뭐 한다? 금지하는 거예요. 자, 이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 놓고요. 자, 이거를 이거를 어떻게 한다면 최근 2년 이내 몇 회 이상? 2회 이상. 자, 위반해서 이렇게 한다면 과징금 처분이나 시정조치 처분을 받습니다. 과징금이나 시정조치 처분을 2년 이내 2회 이상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 등록 취소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게 회원업소와 비회원업소 이게 사실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공인중개 자격 취득하면 뭐 금방 다 될 것 같은데 막상 거기 가면 또 회원업소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지네들끼리 또 놉니다. 소위 말하는 지네들끼리 놀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비회원업소죠? 네. 그럼 여러분들끼리 또 놀아요. 그럼 조직이 어떻게 해요? 또 하나 생겨요. 여기 회원업소 뭐 있죠? 예, 그럼 이제 비회원업소끼리 자기들끼리 놀다가 야 우리도 뭐 만들자. 그럼 이제 만들어요. 근데 여기 조직이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럼 이제 이쪽에서 또 기웃거립니다. 거기 좀 들으면 안 되겠냐? 그럼 여태 할 때가 이쪽으로 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심한 거예요. 사실 여기는 제가 이제 광명은 사실 처음 와보는데 가장 심한 데가 이 부분에서는 용인이에요. 용인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해요. 이게 실제 사례에서 보면 신규 비현 사무실이 나오죠. 그러면 그걸 퇴출시킵니다. 어떻게 퇴출시키냐? 네, 일단은 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제가 들은 얘기 하나. 이런 거 얘기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기가 꺾여요. 괜히 공부했다 뭐 이런 게. 근데 용인이 좀 심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거기 가면 그 용인 쪽에서는 이렇게 한대요. 이삿짐 센터 큰 차 있죠. 그거 하루나 한 며칠 불러가지고 업소 앞에다 딱 세워놔요. 주차 딱 세워놓습니다. 그렇게 놓으면 이거 차 세워놓으니까 이게 어떻게 뭐 차 번호도 없죠. 어떻게 치우라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며칠 동안 해놓으면 이렇게 콱 막혀버리죠. 그런 식으로 해가서 쫓아내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심한 건 많았어요. 옛날에는 옛날에 제가 그 중개사 협회에 근무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런 게 많았었어요. 이제 노원 쪽에는요. 지금은 많이 없었습니다. 노원 쪽에서는 신규 사무실 내면요. 거기다가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그랬었어요. 진짜 옛날에 지저분한 일이 진짜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맨날 가가지고 그 못하게 하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게 중개사법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요즘은 오줌 똥 안 싸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쨌든 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과 관련돼서 연결되는 게 바로 이런 거다. 자 그래서 최근 1년 이내 몇 회 이상? 예. 최근 자 일단 몇 년 이내? 2년 이내 2회 이상 이렇게 처음 받으면 상대 등록 취소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등록 취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등록증을 어떻게 한다? 반납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등록증 반납하는데 등록증 반납하면 며칠 이내? 7일 이내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등록증 반납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자 아까 자격 취소되면 자격증 반납하라 그랬죠. 예, 이거는 며칠 이내? 예, 그것도 7일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7일이고요. 둘 다 반납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네, 100만 원이에요. 과태료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업무정지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업무정지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업무정지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 이거는 여러분 이제 수업시간에 만 가지고도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업무정지. 업무정지는 누가 한다? 등록관청. 등록관청에서 하고요. 업무정지는 정지기간, 정지가 되니까 일정 기간이 있겠죠? 6월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를 어떻게 한다?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자, 업무정지와 관련된 부분은 일단 사유부터 보죠. 자, 고용인 채용했는데요. 결격 사유 고용인. 결격 사유 고용인을 자 2월 내 뭐한다? 해소하지 않았을 때 자 그 다음에 인장과 관련된 부분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또 거래 정보만 이용하면서 물건 정보를 거짓 공개했거나 아니면 거래 완성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자 전속 중개계약 시 서식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3년간 보관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거래 계약서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지도 감독상 명령에 위반했을 때 그리고 상대 등록 취소 사유는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2회 이상. 자, 2회 이상은 여기다가 한번 다시 구분하면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과태료 처분 행위를 한 경우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회 이상 처분받은 경우, 그 다음에 업무 지역을 위반했을 때, 업무 지역 위반, 요거는 일단은 부칙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 법 또는 이 법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많죠? 외우려고 일단 하지 말고 계속 일단, 듣고 연습하다 보면 일단은 찍어집니다. 자, 보죠. 찍어줘요. 딱 하면 뭐 나옵니다. 나오게 돼요. 자, 보죠. 일단 먼저 고용인 결격사유 고용인. 자, 고용인 결격사유 다니면 몇 개월 내 해소하라 그랬어요? 2개월 내 해소하라 그랬죠? 2개월 내 해소하지 않으면 업무정지예요. 자, 그러면 또 인장위반. 자, 이거는 아까 소속공개사 때 잠깐 했죠? 인장등록 언제까지 한다? 예. 네. 업무 개시 전. 인장등록 한다 그랬죠? 그리고 등록된 인장 사용하라 그랬죠? 요거를 개업공개사가 위반하면 업무정지고요. 소속공개사 위반하면 자격정지였죠. 자, 그러면, 정보망 이용하면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이용하면서 물건정보를 어떻게 돼요? 거짓 공개했거나, 거래 완성 사실을 어떻게 한다? 통보하지 않았을 때. 물건 정보 거짓 공개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거래 완성 사실 통보하라 그랬죠? 요거 지체 없이 안 하면 일단 업무정지예요. 자, 그러면 전속중개계약 체결합니다. 전속중개계약 체결하면 전속중개계약서 서식 쓰라 그랬죠? 이 의무적으로 써야 돼요. 이거 몇 년간 보관? 3년. 네, 3년간 보관하죠. 요거 위반하면 업무정지. 그 다음에 또 확인설명서 관련 위반했을 때. 자, 확인설명서. 확인설명서 언제 작성하는 거예요?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 모두 같이 작성한다? 확인설명서 같이 작성하죠. 작성해서 뭐예요? 서명 및 날인. 서명 및이죠. 서명 및 날인합니다. 그 다음에 교부해줘야죠. 누구한테? 쌍방. 교부하죠. 그 다음에 또 보관하죠. 몇 년간? 3년. 보관하죠. 이거 다 위반하면 업무정지예요. 자,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써야죠. 네. 자, 필요적 기재사항 빠짐없이 확인해서 기재하라 했습니다. 이거 빠지면 업무정지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물 계거 있습니다. 계거, 그 다음에 인권, 조설약. 여러분들이 한번 보긴 본 것 같을 거예요. 자, 인,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저번 주에 했던 거예요. 계약일. 어차피 기억 잘 안 나요. 그 다음에 거래 가격. 거래 가격, 계약 금액, 지급일자, 지급한 현상, 인, 이렇게 딱 자르고, 인, 인도일시, 권, 권리전 내용, 조건이나 기한이, 인후견 조건이 기한, 설명서 기업일자, 약정 내용. 자, 다시 한번 보죠. 인 뭐죠? 인적상. 제가 금방 또 기억 잘 안 나죠? 인적상. 그 다음에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 금액, 계약 금액, 지급일자, 지급한 현상, 인, 인도일시. 그 다음에 권리전 내용, 조건 기한. 자, 그다음에 설명서 기업일자, 약정 내용. 이렇게 해서 한 번씩 해보는 겁니다. 자, 이 사항을 빠짐없이 확인해서 기재를 해줘야지만 되죠. 그리고 나서 기재했다면 뭐 한다? 서명 및 날인해줘야죠. 그리고 교부해줘야죠. 누구한테? 쌍방에게. 보관하죠. 몇 년간? 5년간. 자, 확인 설명서는 몇 년? 3년. 거래계약서는 5년. 자, 이걸 위반하면 업무정지예요. 머리 아프죠? 네. 근데, 지금 당장 외우라, 머릿속에 집어넣으라고 하지 않았죠? 이거 지금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여러분들 머리 터져버려요. 터지면 갑니다. 그러니까 다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눈에 자꾸 기어주세요. 앞으로 제가 이 세 개를 묶어놓은 이유는, 원래 이제 순서가 이렇게 했는데 묶어놓은 이유는 서식 관련 위반하면 업무정지예요. 제가 아마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강조할 겁니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해도 확인설명서 뭐 교부 안 했다 아니면 보관 안 했다 뭐 이런 거 다 하나씩 나와도 또 업무정지입니다. 그래서 서식 관련 위반은 업무정지다라고 하면 업무정지의 약 4분의 1은 그냥 여기서 관련돼서 연결됩니다. 자, 그러면 또 지도감독 위반.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했을 때, 자,
지도감독사 명령에 개업 공개사 위반하면 업무정지예요. 그러면 자 지도감독 서명에 거래정보사업자가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거래정보사업자가 지도감독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까 했던 거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다음에 또 협회가 지도감독 서명에 위반하면요. 협회가 지도감독 서명에 위반하면 협회가 지도감독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죠. 자 지도감독 위반했을 때 협회가 지도감독 위반하면 500만 원. 그다음에 또 거래정보사업자가 지도감독 위반하면 500만 원. 개업 공인중개사가 지도감독 위반하면 예. 또 500만 원 하면 안 돼요. 예, 뭐예요? 업무정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상대등급수. 자, 업무정지가 엄청나게 많다 그랬어요. 요게 모두 뭐가 되는 거예요? 업무정지 사유예요. 많죠? 예, 괜히 외우려고 덤벼들지 마세요. 자, 이 상대등록취소 이거는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다음 중 업무정지 골라라 그러면 이거 다 업무정지 골라야 돼요. 이게 왜 업무정지냐? 자, 이거는 등록취소를 뭐다? 할 수 있다. 등록취소 할 수 있다. 이 뜻은 무슨 뜻? 할 수 있다는 뜻은 무슨 뜻?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 예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하면 취소하면 끝이죠. 취소하면 등록 효력이 없으면 끝입니다. 근데 취소를 안 할 때는 뭘 할 수 있다?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구분 여러분들이 좀 해놓고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러니까 상대 등록은 곧 업무정지다. 이제 3월 달부터는 초장부터 상대 등록은 곧 업무정지다. 계속 주지시키면서 나갈 겁니다. 자, 2회 이상 보죠. 연속 최근 1년에는 몇 회? 2회 이상 뭐 받고 보행이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뭐예요? 과태료. 그러니까 업무정지 한 번에 업무정지 해놓고 뭐예요? 과태료. 자, 업무정지 한 번에 과태료에 또 과태료. 이런 식으로죠. 이 끝은 뭐예요? 과태료만입니다. 자, 절대 등록취소 볼까요? 절대 등록취소 어떻게 됐죠? 최근 1년 이내 몇 회 이상? 절대 예, 2회. 2회 이상 뭐 받고요? 업무정지 받고 업무정지 행위. 자, 상대 등록취소는 어떻게 되죠? 최근 1년 이내 몇 회? 3회 이상 뭐 받고요?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에 있을 때 이건 이제 3회가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업무정지는요 최근 1년에 몇 회? 2회 뭐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왜요? 과태료 처분 행위를 했을 때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 놓으시고요. 이거 시험 문제 곧잘 나오거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지금은 이렇게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또 이제 2회 이상 이제 연속했던 거 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몇 회요? 1회. 한 번만이라도 과징금이나 시정조치 받았다면. 자 그 다음에 또 업무지역 범위. 자 이건 부칙인데요. 이건 뭐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업무정지 사유에 일단 집어넣었습니다. 자 부칙개혁공개사 업무지역이 제한되죠. 업무지역이 어디로 제한돼요?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소재지 특광도로 제한되죠. 사무소 소재지 특별중앙시 도로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물어봤을게요. 자 광명시에 만약에 부칙개혁이 있다 그러면 광명시에 부칙이 있다 그러면 업무지역이 어디다? 경기도. 네, 경기도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업무지역 범위를 벗어나서 위반 업무라면 업무정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법 또는 이법 명령 위반. 자 이걸 보죠. 이 법 또는 이 법의 명령이나 아니면 또 처분에 위반한 경우 있는데요. 이거는 포괄적 규정이라고 합니다. 자, 포괄적 규정이다. 한꺼번에 묶어놓은 규정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자, 개업공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뭐뭐 하여야 한다. 자, 개업공개사 뭐뭐 하면 아니 된다. 이 문구가 있습니다. 자, 하여야 한다, 아니 된다. 하여야 한다,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되죠. 아니 된다, 반드시 하면 안 되죠. 이거는 개업공개사의 의무예요. 그럼 개업공개사 이런 의무를 위반하면 저기 보니까 절대 등록취소, 상대 등록취소, 업무정지 각각 처분하죠. 자, 그 다음에 또
또 이제 다음 주에 배울 형벌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개혁국에서는 뭐뭐 해야 한다, 뭐뭐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해 놓고 있는데 특별하게 위반 시 처분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위반했을 때 어떻게 된다라는 규정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묶어서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다 업무정지다. 자, 그럼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만 다음 파트너는 한 4개 정도 한번 사례를 들어볼 텐데 지금은 이제 하나만 보죠. 숨겨진 업무정지예요. 이게 업무정지가 여기 있는 것만 해도 여기 외적인 건 있어요. 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고용인 채용. 자, 고용인 채용했습니다. 언제까지 신고 채용하면 언제까지죠? 업무 개시 전. 채용하면 업무 개시 전. 고용관계 종료되면 2개월은 결격 사유세 자르는 게 2개월이죠? 고용관 나가면 10일이네. 10일이죠? 자, 다시 한번. 고용인 채용하면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고용관계 종료되면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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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이 아니고 제가 발음이 좀 시원치 않은 모양이야. 숫자로 하죠. 10일 이내입니다. 제가 발음이 좀 시원치 않아요. 7일로다가 들린 모양이에요. 자, 며칠? 10일 이내. 뭐하라? 신고하라. 이거 신고해야 한답니다. 근데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규정 없어요. 위반시 규정이 없어요.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모른다? 업무정지예요. 이런 규정이 많은 거예요. 지금 중개사 보면은. 자, 요까지가 업무정지 사유를 설명한 겁니다. 자, 이 업무정지가 상당히 많아요. 이 업무정지를 이거 외우겠다고. 야, 가끔 나와요. 이 문제. 다음 주 업무정지 골라라. 근데 외우겠다고. 이건 몽창다. 머리 좋으면 외우세요. 저는 못 외워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여러분 머리 좋으면 외우세요. 저는 이거 수업시간에 자꾸 연습만 하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자꾸 눈에 익혀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행정 처분과 관련된 부분 봤고요. 자, 여러분들이 교재를 그 173페이지 잠깐 보세요.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업무정지의 소멸시효가 나와요. 찾았나요? 맨 꼭대기. 자, 거기 보니까 업무정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일을 할 수 없다. 찾았죠? 자, 요 몇 년 경과되면 3년. 173페이지 상단입니다. 소멸시효. 자, 시효인데요. 이거는 업무정지 위반 행위를 해놓고 안 들키고 몇 년 지나가면? 3년 지나면. 그럼 업무정지 처분 안 하겠다. 여러분들 이거는 뭐와 비슷하냐면 형법상에 보면요.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공소시효 들어보셨죠? 네. 네. 사람 죽이면? 사람 죽였다. 이러면 없습니다. 공소시효. 예. 네. 원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상식이 아마 15년 기억하신 분 있을 거예요. 15년이었다가 개구리 소년 사건 있죠. 대구. 그것 때문에 5년이 더 늘었어요. 그래서 2년 했다가 그 다음에 또 화성 사건 있죠.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시효가 또 그렇게 되면서 또 어떻게 한다? 또 이제 없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25년으로 늘었다가 화성 사건 때문에 25년 늘었었어요. 그렇다가 지금 완전 없었어요. 일반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5년짜리 있고요. 7년짜리 있고 그래요. 형벌의 경중에 따라서. 이런 공소시효. 공소시효는 예를 들어서 위반 행위를 해놓고 일정 기간 동안 뭐 이게 안 들키고 안 잡히면 이게 어떻게 된다. 이제 처벌받지 않죠? 그거랑 똑같이 업무정지 위반 행위를 해놓고 몇 년 동안? 3년간. 만약에 안 들키면 이때는 처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행정 제재 처분 효과 승계. 자, 폐업 후 재등록 개업 공인 중에서는 폐업 전에 개업중개사의 개업 공인 중개사의 지위를 어떻게 한다? 승계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한 개업중개사는 폐업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규정을 왜 만들었냐부터 일단 봐야 돼요.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합니다. 그러면 폐업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가 승계되는데 자, 폐업이라는 단어를 잠깐 보세요. 폐업. 이거는 아까 잠깐 언급했어요. 폐업하면 등록의 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폐업하면 등록의 효력이
등록이 효력이? 취소돼. 효력이? 그냥 딴 생각하지 말고요.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다 그랬죠. 자, 다시 한번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게 뭐 있었어요? 등록 폐업, 사망예산, 등록 취소. 자, 사망예산했거나 아니면 등록 취소 다했거나 폐업 신고하면 어떻게 된다? 등록의 효력이 없어진다라고 했었죠. 자,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폐업하면 등록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럼 일반인이죠. 자, 그럼 이제 내가 등록 취소 행위를 한 거예요. 등록 취소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위반 행위를 해놨다가 들킬 것 같아요. 들킬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잽싸게 폐업해버린 거예요. 그럼 폐업하는 순간에 등록 효력이 없어지죠.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일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 취소 위반 행위를 한 것에 대한 부분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내가 자 등록 위반을 했습니다. 들킬 것 같죠? 잽싸게 폐업해버리는 거예요. 폐업하는 순간에 효력 없어졌다가 일주일 뒤에 어떻게 돼요? 다시 등록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등록할 때는 일반인 자격으로서 등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전액게 밝혀지더라도 처분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중개사법의 구멍 중에 또 하나였습니다. 그거를 막아놓은 것이 이거예요. 제가 사실 옛날에 연수교육 같은 거, 실무교육 같은 거 교육 예전에 했었는데 그때 이거 사실 강의 많이 했었어요. 가면 이제 법 피하는 방법 있죠? 요즘은 구멍이 거의 다 막혀가지고 피하는 방법이 많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많았었거든요. 이게 소면은 법의 허점들이 좀 많았었어요. 근데 실무교육 가면 그런 거 강의하면 눈 동그랗게 떠서 막 해요. 이게 법 중개사법 뭐 이거 취소된다 이런 거 하면 다 잡니다. 다 자요. 이거 필요 없거든요. 업할 때는 진짜로 필요한 건 이제 그런 걸 강의하면 되는데 요즘 구멍들이 다 막혀가지고 자 그 구멍이 이거에 의해서 막혔습니다. 자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한 개업공인에서는 폐업 전에 개업공인의 지위가 어떻게 된다? 승계된다. 그러니까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니까 이 규정에 의해서 자 폐업 전에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행위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할 수 있다. 자, 이 규정에 의해서 폐업 전의 행위에 대해서 행정 처분할 수 있다. 자, 이제는 아무리 해도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한다 하더라도 폐업 전 행위에 대해서 이제 등록 취소라든가 업무 전 할 수 있어요. 근데 등록 취소 업무 전 할 수 있는데 폐업 전 행위가 자, 폐업 전의 행위가 자, 등록 취소 행위인 경우에는 폐업 기간이 몇 년 초과된다면 3년이 초과된다면 그 다음에 업무정지 행위는 폐업전 행위가 무슨 행위다? 업무정지 행위라면 폐업기간이 1년이 초과된다면 이때는 처분을 안 하겠다. 이 이유는 다음 파트 때 설명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결격사유 부분에서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간 게 하나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유가 나오는데 그거는 나중에 같이 설명드릴 거니까 눈에 한번 익혀놓고 넘어가세요. 자, 그럼 처분한 것을 승계했습니다. 자, 처분한 것에 대한 승계가 있어요. 자, 업무정지 처분과 업무정지, 그 다음에 또 과태료 처분한 것은, 자, 처분일로부터 몇 년? 예, 1년. 1년간, 폐업 후에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 어떻게 된다? 승계된다. 자, 업무정지하고 뭐 한 거예요? 업무정지하고 과태료 처분한 거. 이미 처분한 겁니다. 처분한 것은 처분일로부터 몇 년? 1년간.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건 또 왜 그러냐? 요거는 이제 배웠던 분이니까 한번 이유를 한번 얘기해보죠. 자, 최근 1년에 업무정지 한 번, 두 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 업무정지 행위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요게 최근 1년이라고 쳤을 때? 업무정지 두 번 받았죠? 업무정지 행위를 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예, 네, 절대 등록 취소죠.
자, 근데 내가 업무정지 두 번 받았어요. 한 번만 더 업무정지 행위가 적발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등록이 취소되죠. 요 사이에 폐업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폐업하면 등록 효력이 어떻게 된다? 소멸되죠.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순간에 앞에 업무정지 받았던 효력도 어떻게 돼요? 업무정지 받았던 이 두 개도 법정으로 효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얘 이거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효력이 있지. 폐업하는 순간에는 누가 돼요? 일반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적용이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업무정지 두 번 받았습니다. 업무정지 한 번 들키면 이제는 등록처에 되니까 잽싸게 폐업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 일반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등록하면 그럼 이 두 개는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이제 업무정지 위반 행위한 거. 이것만 나중에 들키더라도 어떻게 돼요? 들키더라도 업무정지 천만 원 받으면 되는 거죠? 취소 안 당하고. 자, 그거를 막기 위해서. 자, 이거를 몇 년 동안 처분 받은 거는 처분일부터 몇 년? 1년간 어떻게 해야 된다? 승계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랬다가 이때 다시 여기서 이제 재등록하죠? 재등록하면 어떻게 된다? 여기 업무정지 행위에서 여기 들키죠? 들키더라도 이게 효력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1년간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등록을 취소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거 승계를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한 것은 처분일부터 몇 년간? 1년간 폐업 후 재등록업자에 승계된다. 행정처분 승계. 지금은 이 뒤에 거 기억 안 해도 좋으니까 이 행정처분 승계가 왜 이 규정이 왜 나왔느냐. 그래서 자, 폐업할 때가 다시 등록한 기업군에서는 폐업 전에 기업군의 지위가 어떻게 된다? 승계된다는 거는 거. 이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175페이지에 뭐 나와요? 행정, 형벌과 질서벌 있죠? 요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